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기업 주식회사 그래미. 1996년 회사 설립 후 천연 조미료 생산을 시작으로 인류의 생명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기술 개발과 노력으로 많은 제품들을 출시했다. 그 노력은 국제 발명전 10회 연속 그랑프리 수상과 세계 11개국 국제 발명 특허 획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어줬는데, 이처럼 주식회사 그래미의 빠른 성장의 원동력에는 바로 808번의 연구와 실험으로 만들어진 여명 808이 있었다. 네, 여명 808은 우리나라 웰빙의 CEO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환경을 지키고 또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서 그냥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명 808. 웰빙의 CEO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년 연속 웰빙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명 808은 808번의 연구를 해서 성공한 제품으로 술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숙취라는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숙취해소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명808이 앞으로 웰빙의 CEO로서, 웰빙의 기초로서, 웰빙의 모범으로서 아주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음료의 기본 원료인 깨끗한 물을 위해 청정지역 강원도 철원에 자리 잡은 주식회사 그래미. 이곳에서는 오리나무와 생강, 벌꿀 등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여명808을 생산하고 있다. 음주 후 숙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명808은 직장인들이 손꼽는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한국 소비자 웰빙 지수 조사에서 숙취 해소 음료 부분 9년 연속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희가 9년 연속 1위를 하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 황금나비상을 받습니다. 황금나비상을 받고 지금 4년째 다시 정말로 피린협회가 선정하는 웰빙의 지금 1위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친건강적이고 또 친사회적이고 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식회사 그래미는 우리가 팔고 있는 여명808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명을 해서 세상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웰빙 시대의 선도자로서 그렇게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명808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 특허가 등록된 제품이다. 이에 힘입어 여명808은 세계인이 즐겨 찾는 숙취 해소용 천연차로 자리 잡았으며,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사회적 웰빙이라 일컫는 로아스 제품으로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선진국에 이어 저개발 국가로까지 그 무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금 뭐 전 세계 조그만 나라까지 여명808이 가서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마음이 뿌듯하죠. 이번에도 몽골까지 또 진출을 했습니다. 가나 가봉까지도 지 여명808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스코바, 동경, 런던, 프랑스, 파리 어디에 가도 여명808은 있습니다. 지금 발명하고 있는 발명품들이 꽤 많습니다. 한 400여 가지의 발명 그 특허와 산업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재산권을 바탕으로 해서 웰빙 문화와 함께 엮어가는 발명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펼 수 있는 그런 웰빙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의 웰빙은 지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